안녕하세요, 치복입니다. 자, 오늘은 왼손 더블, 제가 좀 자주 쓰는 기술인데요. 스파링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더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좀 어렵긴 한데,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려운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쉽게 쓸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떤 기술인지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자, 박자 개념이 좀 빠릅니다. 그냥 경박자로 뭐, 어퍼, 바디, 이래 쳐버리면 안 맞아요. 자, 상대가 모르는 타이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박자를 좀 쪼개는 식으로, 반박자 식으로 좀 빠르게 넣어줘야 되는데, 힘 분배가 중요해요. 힘이 뭐, 타격 우리가 배운 대로 들어가자면은 뭐, 어퍼 치고, 뭐, 제끼고, 바디 치고, 이렇게 하면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맞추기도 힘들고, 그 사이에, 제가 바로 역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자 개념을 조금 더 빠르게, 짧게 치면서 빠르게 끊어서 다음 동작에 피니쉬로 빠르게 넣을 수 있는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꼈다 쳤으면 짧게 쳐놓았을 텐데 가짜예요. 바로 들어가야 돼요. 어퍼 바디로 들어간다 치면은 숭숭 바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숭숭 바로. 자, 만약에 자, 훅과 바디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훅을 이까지 쳐버리면은 다음 동작 모션이 커져야 되고,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돌림 상태에서 살짝만 짧게 쳐놓고, 여기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쉬고 상대를 타격한 동시에 몸이 바로 넘어가줘야 돼요. 반동이. 탕 치면 바로 넘어가줘야 돼요. 바로, 다시. 쉬고, 바로. 다시. 탕탕. 다시. 탕탕. 자, 이런 박자로 쳐야 되고, 자, 더블이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잽, 어퍼로도 가능하고, 잽, 훅으로도 가능하고, 뭐, 어퍼, 바디, 뭐, 훅, 어퍼. 이런 식으로 더블이라는 것 자체는 뭐, 자기가 만들어내기 따로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어떤 각도든, 어떤 상황이든, 칠수 있게끔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가 일단은 속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작에 대해서 상대가 가드를 보통 받아친다기보다는 가드를 하고 있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허점이 많이 드러나요. 안면 가드를 하고 있을 때뭐 살짝 훅을 주는 척하고 살짝 튕겨놓으면 맞다 보니까 가드가 올라오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든지 받아치려고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전 반박자 빠르게 넘어가서 바디를 쳐주고 또 이거 주는 척 넘어가서 바로 쳐버리고 그런 박자 쪼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이 많이 되셔야 돼요. 크게 칠라 하지 말고 몸모양만. 몸모양만 봤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퍼 바디로 볼게요. 어퍼 바디로 주면은, 우리가 그 동작 크면 안 된다고 했죠. 짧게 몸 각도만 잘 만들어주세요. 살짝 쉽게 상태에서 어퍼 짧게 주고, 여기서 바로 건든다 느낌으로, 터치한다 느낌으로, 쉽게 딱 터치한다, 여기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짧게. 확 돌리지 말고, 자, 쉽게 쓸 때, 터치했다, 쉽게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빨라야 돼요.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피드를 올리고, 힘 빼고, 터치를 빠르게 해서, 맞춘다는 걸 중점으로 처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회전을 크게 주지 말고, 회전을 짧게, 타격 지점 터치, 거기서 빠르게 또 제끼는 상태에서 빠르게 타격. 이 맞추는 거를 빠르게 맞춘다. 예를 들어서 선으로 맞추면 쉽죠. 이래 치기 쉽죠, 그냥. 이래 치는 거는. 여기에 회전을 좀더 넣어준다 생각하시고, 건든다. 회전을 주고 건든다는 느낌으로. 짧게 치는 연습이 되면은, 처음에는 조금 뭐, 각도가 조금 색깔 수도 있고 한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맞출 줄 알면은 거기에 스피드를 좀 줄이고 회전력을 더 살려서 몸에 익숙하게 만들면 스피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더 빠르게 칠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습하실 때 실전에서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샌드백으로 연습할 때나 섀도우로 연습할 때는 그냥 천천히 끊어서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요. 조금 올려서 잘하시면 천천히 하시고 좀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올려서 해볼게요. 자, 그냥 이제 더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볼게요. 더블, 더블, 더블. 자, 이렇게 들어가죠.
더블이 되면은 이렇게 각도를 끊어서 여러 개 연타를 한 손으로도 연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된다면은 오른손 왼손 섞어서 다 쓸 수 있겠죠. 뭐 투 주고 엎어 주고 훅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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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어가고 치고 치고 다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하나 이해하시면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타 여러 개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왼손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오른손 옵션으로 누구나 똑같이 생각만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면은 오른손과 덤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타를 만약에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쓸 것이다. 그러면은 뭐 퉁퉁퉁퉁퉁퉁퉁퉁퉁 다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끊어치기와 회전 각도 그리고 스피드 힘을 많이 싣는다는 느낌보다는 상대가 모르는 타이밍에 넣어주고 끊어치고 터치한다는 느낌. 그리고 보통 마지막에 피니쉬로 때려줘도 괜찮아요. 힘이 실려도 괜찮으니까 연타로 콤비네이션 등 동작으로 여러 개를 타격을 할 때는 더블로 진행될 때는 마찬가지로 뭐 끊어서 치든 박자 개념 스피드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고 오른손 왼손 같이 써도 마찬가지예요. 몸 각도를 만들어주고 대신에 짧게 정박자로 크게 치는 것보다는 박자 개념이 치면 칠수록 빨라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박자로 뭐 퉁퉁퉁퉁퉁퉁 이런 읽히니까 가면 가서 빠르게 퉁퉁퉁퉁퉁 이런 느낌으로 좀 빠르게 친다는 느낌. 물론 힘들어 안 될 건데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야지 스피드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샌드백으로도 한번 더 볼게요. 일단 샌드백 자체가 원형이다 보니까 타격 각도가 조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느낌만 볼게요. 느낌만. 자, 이런 식으로 훅 어퍼든 잽 훅이든 뭐 훅 바디든 뭐 어퍼 바디든 쓰시는 박자를 만들어내시면 되세요. 팔로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몸 회전력 각도를 조금씩 짧게 짧게 써준다는 생각으로 타격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손 왼손으로 간다 치면은 자, 오른손은 뭐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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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친다 치면은 자, 뭐 이런 느낌. 일단 각이 좀 둥글다 보니까 어깨 회전을 좀 넣을 수 없어서 짧게 넣어야 되는데 각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조금 엉성한 모습인데 실전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타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디 어퍼든 바디를 했을 때 여기서 쳤으면 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짧게 끊어내요. 여기서 터치했다 그러면 살짝 당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가야 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바디의 속으로 갈 때는 이런 느낌. 다시 이런 느낌. 빵빵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블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더블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샌드백을 치든 섀도우를 할 때 계속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실전에 되든 안 되든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지 깨닫게 되고 그만큼 이제 뭐 내가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이 빨라요. 실전에서 보면 왜 안 먹히는지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구나 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박자 개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퍼 칠 줄 알고 바디 칠 줄 알고 후그 칠 줄 안다 자 그런 각도를 만들어낼 줄 안다면은 거기서 이제 몸 각도 조절, 스피드 조절 그리고 터치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섀도우를 연습하든 매스를 하든 파트너가 있으면 그 연습 이 연습을 많이 쪼개기 상대 속이기 접근전에서 많이 씁니다. 보통 떨어졌을 때 친다기보다는 접근전했을 때 붙어서 이제 상대를 서로 속이내겠죠. 때리고 공격을 하면 커트하고 걸어치고 자꾸 속이내면서 접근전하다가 상대가 이제 가드를 하고 있을 때 한대 툭툭 때려보다가 박자를 쪼개서 때리고 또 일루준 쳐다 또 때린 쳐들 넘어 또 때리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속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스피드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돼 있고 되든 안 되든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안 돼도 괜찮으니까 계속 한번 연습해보시고 하시다가 좀 잘 안 되시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한번 뭐 글 남기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고 연습해보시고 그리 어렵진 않으니까 반복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